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는 요아스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제자인 엘리사가 안타까워 부르짖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와서 그것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멋있어요. 그게 왜 멋질까요, 여러분? 저도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항상 멋졌어요. 명예가 느껴졌단 말입니다. 왜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력과 복음가는 그런 기세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유행어가 되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귀에게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회자된 이야기를 아마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때는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아마 자신에게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흘렀듯이 엘리사의 영감이 자신에게 흐르기를 그렇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왕이여 활을 가져오세요, 화살을 가져오세요. 활과 화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또 한 가지는 활과 화살은 무기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을 삼아서 승리의 화살을 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화살, 그러니까 이것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제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땅을 치세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 얘기를 듣자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친다고 뭐가 달라질까? 누구라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탄식합니다. 아, 왕이여, 당신은 완승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를 보니까 당신의 마음 안에는 승리의 아젠다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패배를 모르고 백성과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겠다는 그 확신의 아젠다가 당신의 마음 안에는 없어. 엘리사는 이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 대통령과 소련 대통령이 만났다면 그 긴장감은 무지막지하게 팽팽할 것입니다. 만약에 희대의 장사꾼 두 사람이 거대한 딜을 한다면 그 긴장감이 팽팽할 것입니다. 조금도 문구 하나도 밀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지금 그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다음 세대의 틀을 짤 수 있는 그 만남에서 기가 팽팽해야 되는데 한쪽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군사력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요아스는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내가 사나 죽으나. 엘리사는 생명의 선물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나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나 이 사실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엘리사의 시신에 죽은 시체와 뼈가 부딪히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는 죽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들은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그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훗날에 어떤 한 사람에게 읽혀졌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홀로 옛날 성경을 찾아 읽는 한 우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른 골짜기에 해골들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고 뼈가 붙고 힘줄이 붙으며 주의 군대로 일어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고 임종을 맞이할 때
무덤이 깨어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27장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주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는 일곱 번이라도 구원의 화살을 내리치면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놀라 도망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 나라의 전차와 기병입니다. 엘리사는 강을 정복하고 하늘창을 열면서 생명의 중보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모델을, 그 본보기를 엘리사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다음 시대의 틀을 짰습니다. 생명의 틀을 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 시간표를 짜셨습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데자뷰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생명의 틀을 짜며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틀을 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냐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고요? 저도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그 활주로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생애가 마치는 날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죽음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내년을 열어갈 생명의 틀을 짜고 하나님께 성령의 영감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승리의 결론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라.